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애쉬,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텔라닥 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4월 8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강세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은 재차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7% 상승했고요. S&P 500이 0.42%, 나스닥이 1.03% 상승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IT가 1.4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소비재가 0.48%, 산업재가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에너지는 1.36% 하락했고요. 부동산이 0.56%, 유틸리티가 0.12%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입니다. 5.57% 상승한 215.39달러를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광통신장비 업체인 IPG 포토닉스,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치아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전자장비 업체인 지브라 테크놀로지,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 소매유통 업체인 로스스토어,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그리고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에이비오메드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양조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가 4.57% 하락한 224.21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통신서비스 업체인 루멘테크놀로지스, 방송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 디스커버리,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캐벗 오일앤게스,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방송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 프론티어,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보험 업체인 언엄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1.92% 상승한 130.36달러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34% 상승한 253.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61% 상승한 3,299.3달러를 기록했고요. 알파벳은 0.52% 상승한 2,250.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0.02% 하락하면서 313.02달러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1.91% 상승한 68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애플의 경우는 반도체와 일부 부품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맥북과 아이패드의 일부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니케이가 보도했는데요. 현재까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완제품 재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고요. 아마존닷컴은 엘라바마 물류센터에서 진행된 노조 설립 투표에서 5,800여 명의 근로자 중에 약 55%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알파벳은 인터넷 광고협회 조사 결과 2020년 광고 지출이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사와 아마존닷컴 그리고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상위 10개 광고주에 지불된 광고비가 전체 광고 지출의 78%가 넘는 1,09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오늘 역시 알파벳과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테슬라는 최근 이중으로 비용이 청구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불과 함께 200달러 상당의 온라인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과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0.22%, 마이크로소프트가 0.2%, 아마존닷컴이 0.42%, 알파벳이 0.11%, 페이스북이 0.03%, 그리고 테슬라가 0.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SC는 오늘 5.5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ETSY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돌연 변이가 경기 회복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형 기술주와 비대면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동종업체인 이베이가 0.7% 상승했고요. 아마존닷컴은 0.61% 상승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 있죠. 펠로톤이 7.31% 상승했고 옥타가 7.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쉬는 장마감 후에도 0.1%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양조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오늘 4.5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TZ이고요. 코로나 맥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 증가했고 EPS는 11.7%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는데요. 반면에 이번에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주류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브라운포맨은 오늘 0.95% 상승했고 월슨코어스 베버리지가 0.2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한 코네그라 브랜즈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장마감 후에 0.22% 상승 반전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업체입니다. 블링크 차징이 오늘 12.9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NK이고요. 미 전역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일원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약 1천억 달러로 책정이 되었고요. 또 미 전역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있어서 약 1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누가 8.39% 상승했고요. 로즈타 모터스가 4.94%, 리오터가 4.5%, 샤오펑이 4.05% 각각 상승했습니다. 블링크 차징은 장마감 후에도 0.12%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막스는 오늘 9.3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BOX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죠. KKR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KKR은 우선주로 전환 가능한 권리를 갖고 동사는 수주한 5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전시장에서는 6%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6개월간 약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 10% 가까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KKR은 오늘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입니다. 텔라닥 헬스가 오늘 2.4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DOC이고요. 파이퍼 샌들러가 동사의 사업 기회가 강력하며 최근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로 간주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주가가 2%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291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장전 시장에서는 4%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정규 시장에서는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텔라닥헬스는 주가가 약 2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한 WW인터내셔널은 4.19% 하락했습니다. 텔라닥헬스는 장마감 후에 0.32%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1.84%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2000년 7월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57억 1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말레로 17.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3대 철광석 채광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 생산업체, 채광업체 중에 채광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가 3.36% 상승하면서 커머더티 관련 업종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1개의 은 최강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0년 4월 글로벌 X가 출시해서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2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위튼 프레시어스 메탈스로 캐나다의 은 생산업체입니다. 세계 최대 은 생산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SIL은 장마감 후에 0.21%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상승폭이 좀 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hares 20 플러스 2어 트레저리 본드 ETF 티커 알파벳 세 글자 TLT이고요. 0.83% 상승했습니다. 만기 20년 이상의 38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2년 7월 블랙락에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45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채는 2051년 2월 만기이고 이율이 1.875%인 국채이고요. 현재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LT는 장마감 후에는 0.01%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8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